250명만 전 세계에서 초청하니까 한국에서 허경영 한 사람, 자 호주에서 한 사람, 영국에서 한 사람, 각 나라에 한 사람씩 뽑은 게 250명이야. 그래 안 그래요? 그래 내가 갔는데 이거를 돈을 주고, 만약에 도네이션이라 해서 영어로 도네이션은 후원금을 내고 가는 거 있잖아. 그걸 만약에 했다면 전 세계에서 한 5천만 명이 갔을 거야. 맞아 안 맞아요? 맞습니다. 자기 사업에 도움되기 위해서 돈 1, 2억 정도는 내놓지 않겠어요? 돈 내고 간 거 아니라는 거, 그 증거를 내가 보여주겠어. 이게 1호 신문입니다. 허경영 죽이기 위한 조작수사였다. 나와 안 나와요? 조작수사였다는 건 나와 안 나와요? 자 이게 주관지야. 나와 안 나와? 허경영 박정희 대통령 보좌관 맞다. 여기 용태영 변호사, 당신 청와대에 있던 용태영 변호사 증언해서 안 했어? 구성한 38명의 한인 대표단이 20일 워싱턴 DC에서 열린 조지 W. 부시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했습니다. 고 박정희 대통령 정책보좌관을 역임한 허경영 씨를 비롯한 6명의 한국인이 포함됐으며, 여기에 화려한 거는 말을 할 수가 없어. 파티장, 파티장 입구에 옷 붙는데요, 이 천장 높이 보이죠? 여기에 비너스상들이 서 있는데 이 우리 파티장 천장이 끝이 안 보여요. 그리고 육중한 대리석이, 아까 조금 전에 그 사진, 육중한 대리석 맞아 맞아요. 이 파티장에 전체 모인 사람이 250명, 내가 여기 있는 거예요. 요 내가 보이죠, 그죠? 예. 허경영은 부시를 만났는데 먼저 방송을 통해서 부시를 안 만났다고, 방송을 통해서 쫙 내보내는 거야. 그럼 국민들은 그걸 믿어 안 믿어? 믿어요. 믿으니까 저 사람이 거짓말 했다고 그랬는데, 나중에 백승학 의장이 동아일보에 가서 인터뷰를 딱 해버렸어. 맞아 맞아. 이 부시 파티장 사진이야 이게. 부시 파티장 안에 사진이야. 이거 부시 보여요 안 보여? 부시 있어 없어요? 자, 또 다른 거 사진 이렇게 벗겨봐요. 자, 부시 파티장 안에 여기 부시 서 있어 안 서 있어요? 에? 파티장 높이가 빌딩 5층 높이야. 그게 천장이 높고 너무 웅장해. 근데 부시가 경호원 없이 들어오더구만. 그리고 다 악수하고. 세계에서 최고급 파티, 딱 전 세계에서 250명만 딱 들어온 파티, 부시 와이퍼, 부시 가족 다 들어왔어. 자 여기 보면 허경영 죽이기 위한 조작수사였다. 1호 서울. 나와 안 나와요? 사실로 다 밝혀졌어. 허경영은 부시 만났고 그 사람하고 무슨 이야기를 했고 뭐 여기 다 나와. 내가 이번에 가서 만난 사람이 미국 상원의원 네 사람인데 그 중에 한 사람 띄워봐. 요게 미국 상원의원이야. 상원이야. 네? 콜로라도 상원의원. 다 미국의 대통령을 노린대요. 트럼프의 오른팔이래. 트럼프 지지하는 사람이야. 네? 요게 나죠. 그죠? 네. 이게 그리고 서서 있을 때 사진 밑에 카펫도 보이는 거. 요 밑에. 남색 카펫도 보이죠? 네. 여기가 미 상원은 건물의 가구나 이런 게 아주 특이하더라고. 미 의사당에서 이제 이렇게 찍었는데 이 상원 이 사람이 이 사람이야. 양력 한번 내놔 봐. 코리 요새 방금 내하고 악수한 사람 맞죠? 네. 응? 코리 가드너. 공화당 미국 상원 콜로라도 주 대표 의원을 역임하고 있다. 그죠? 하원 의원을 역임하고 2011년 1월 3일부터 미국 하원 콜로라도주 대표 의원을 역임했고 2017년에 상원 의원이 되었어. 근데 응? 그리고 이 사람이 아시아 태평양 위원장이야. 이 아시아 태평양을 총 담당하는 상원 의원이야. 저 사람이 한반도 트럼프 한테 전쟁하지 마라, 전쟁하자 뭐 이러면 이게 되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한반도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어. 나하고 대화를 해보니까 분노하고 있어. 왜? 한국 사람들이 왜 미국 욕을 그렇게 많이 하냐? 그리고 북한 찬양을 왜 우리 많이 하냐? 밥은 이 집에 가서 얻어먹고 욕은 저 집에 가서 하고 그렇게 왜 이율배반이냐? 이런 식이야. 그래서 감정이 격화돼 있어. 감정이 격화돼 가지고 도저히 이번에는 못 참겠다. 왜 저 사람들이 나를 불렀을까?
이 중요한 시기에 내가 갔는데 우리나라 국가안보위원장이 누구야? 문정 그 사람이? 어? 문정인. 그 사람이 문재인 대통령의 안보, 우리나라 안보를 결정하는 사람이잖아. 그 사람이 왔다 갔어. 나하고 같은 날. 무슨 말인지 알죠? 근데 저렇게 중요한 사람이 왜 나를 불렀을까? 내 사람이. 그죠? 그러니까 나는 부시 대통령이 북한 때문에 나를 한번 불렀죠. 그죠? 그런데 이 사람이 나를 불렀어. 가서 만났어. 그래, 한 1개월 이내에 또 뭐 트럼프도 저녁 식사를 한번 하게 해주겠다고 그러더라고. 미국 가서 4박 5일 있다 왔죠? 네. 월요일 날 가서 금요일 날 왔어. 이게 브라더모어라는 세계에서 제일 좋은 호텔인데 수화를 주더라고. 딱 이걸 내가 여기서 잤다 이거를 사진을 찍어놔. 그러다가 내가 유명한 사람이지만 그걸 방에다 붙여. 몇 년 몇 일 며칠 허경영이가 여기 자고 갔다. 대단하잖아. 마이클 잭슨 미국의 유명한 사람은 다 있어. 그 사람들이 그 호텔에 다 일부러 와서 자고 가는 사람도 있대요. 그 이제 트럼프 찍은 사진인데 대한민국에서 문재인 대통령 다음으로 찍은 거야. 맞죠? 백악관 사진사가 찍으니까 잘 나왔죠. 네. 일반 사진하고 좀 다르더라고. 네. 근데 왜 허경님만 잘 나오고 왜 트럼프는 잘 안 나오고 그래. 트럼프 대통령이 웃는 거는 나도 처음 봤어요. 아, 트럼프 대통령이 웃는 거 처음 봤죠? 네. 저렇게 잘 안 웃는 분인데 왜 저렇게 웃었냐면 내가 넥타이도 갖고 양복 색깔도 갖고 키도 같고 얼굴도 둘 다 핸섬 보이고 잘생기고 그러니까 손도 같이 하자 이렇게 했잖아. 배꼽을 잡았어. 배꼽을. 키가 같다니까 배꼽을 잡을 거 아니야. 그래 다 커플이야. 넥타이도 커플 뭐 옷도 커플 옷이지. 그래 이것도 커플. 그러니까 미국 대통령을 웃기는 사람은 내밖에 없어요. 트럼프 사진은 꼭 이 사인이 없으면 가짜야. 이 사인이 이 트럼프 사인이 금광산 같이 생겼죠. 요게 내 양복에 걸쳐 있죠. 내 양복과 트럼프 양복에 붙어 있죠. 이게 없으면 가짜야. 두 사람 사이에 사인이 붙어 있어야 돼. 요게 내 양복 맞죠? 이 앞